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우입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 방식으로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대학교에서도 다 온라인 강의를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저희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촬영 기법으로 많이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김에 여러분들한테 받았던 질문도 이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모이에킹 진로에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요번 질문은 뭐냐면은, 모이에킹 직무하고 치매사고 대응 직무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이에킹 직무 중에 치매사고 대응 업무 관련 공부도 도움이 많이 될까요? 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모이에킹 직무를 뭐 하고 계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연관성, 그 다음에 관련 공부들을 하면 좋겠냐, 여기 두 가지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치매사고 대응 직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요, 우리가 치매사고 대응이라는 것은 이 모이에킹의 우리가 범죄자죠. 범죄자들이 이런 공격들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탐지를 하고, 그것이 치매사고가 발생했을 때 로고 분석이나 아니면 포렌지 분석, 그 다음에 악성 코드 분석, 이렇게 연관성을 짓고 계속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피해 사고 대응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 사고 대응이라는 것은 이제 보안 관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어떤 이벤트에 대한 로고 분석, 그 다음에 치매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한 시스템에 대한 모든 것에 발생한 그런 흔적들 분석, 그 다음에 포렌지 분석, 이게 제가 앞에서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또 치매 사고 관점에서 포렌지 분석이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지고 저희가 악성 코드 분석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사실은 치매 사고 분석이라는 대응 업무요. 물론 이제 모이킹이라는 업무도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충분히 제가 유튜브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이제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이 많이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선배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더 좋겠고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이에킹 직무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모이에킹 컨설턴트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하고 이제 금융권을 통해서 6년 정도 그렇게 이제 치매사고 대응 직무들을 진행을 한 것이죠. 원래 이제 대기업하고 이제 금융권이다, 그냥 보안 관리자이다 보니까 이 업무만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뭐 다른 정책이나 그런 가이드,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솔루션 검토나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주요 업무는 이제 전체적으로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치매사고 대응과, 그 다음에 내부에서 발생하는 게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치매사고, 그런 외부 유출이죠.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유출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주요 업무로 진행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은 이 모이에킹 직무라는 것만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거는 이제 공격자잖아요. 공격자 관점이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공격에 대한 관점들만 이제 살펴보다 보면은, 사실 자신이 공격했던 거에 대해서 어떤 패턴들이나 그런 것들을 안 보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웹해킹이라는 것을 수행을 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아니면은 어떤 자동 도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패턴들을 어떤 것에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실 로그들을 분석을 해야 돼요. 뭐 로그들도 분석한다고 했을 때 그냥 웹로그만 분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웹로그뿐만 아니고 저희가 치매사고 대응의 업무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흔적들을 어느 정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웹해킹이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웹로그 정도 수준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패턴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웹로그에서 남지 않는 그런 흔적들도 있긴 있습니다. 일부는 포스트 값으로 넘어가는 그런 데이터나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웹로그에 남지는 않아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포스트 값에서 넘어가는 것들은 다른 시스템 로그하고 이벤트 로그 같은 경우나 아니면 통합 로그 쪽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합쳐서, 아,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현재 공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웹 로그하고 금방 얘기했던 이벤트 로그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침투하는 것. 이게 시스템을 침투한다는 것은 모이킹에서 저희가 어떤 웹셋이나 기타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뭐 RC 같은 경우, RC 취약점이나 아니면 파일 업로드 취약점 같은 경우나 SQL 인젝션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에 침투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시스템에 침투했을 때 모이킹만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 내가 이런 공격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에 침투를 했어. 근데 생각보다 그 시스템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로그들이 여러 영역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제 모든 인프라에서 다 발생을 해요. 뭐 방화벽 쪽이나 발생을 방화벽 쪽, 그 다음에 침입탐지 시스템, 그 다음 웹방화벽, 그 다음에 안에 쪽에 만약 APT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로그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공격이 당하고 있는 웹서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침투를 하고 난 뒤에 근접 네트워크로 어떤 추가적인 공격을 하거나 스캐닝 같은 걸로 공격을 하거나 또 내부로 침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건데 뭐 백도어를 또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인프라, 그 가지고 있는 여러 인프라에서 다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해킹을 공격을 할 때는, 해킹으로 했을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자신이 해킹한 거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침해 사고 대응 관점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들을 다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이킹하는 그 해킹 입장에서도 어디 사실은 어디 로그들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많이 안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공격한 거에 대해서 어떤 로그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수정이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공격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반복적인 어떤 웹 해킹이나 모바일 해킹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러한 흔적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나중에 이제 직무가 이제 침해 사고 대응이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금융권으로 이제 바뀌었을 때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랬어요. 사실 저도 모이킹 뭐 이렇게 5년 동안 하면서 제가 공격한 거에 대해서 어떤 인프라들을 다 구축을 하고 난 뒤에 거기서 발생하는 것들을 다 로고들을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뭐 연구를 하거나 그런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단지 그냥 웹로그 정도나 시스템 로그 정도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권에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도 다루고, 그 다음에 개인 PC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 엔드포인트에 대한 솔루션들도 이렇게 많이 다루다 보니까 아, 이제까지 흔적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육을 할 때 여러 인프라들을 구축을 하고 난 상태에서 이제 모이킹이나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이 좀 나중에 이렇게 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통합로그 같은 경우나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나 머신러닝 같은 거나 그런 것까지 조금 이렇게 더 연계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인프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은 실무하고 거의 비슷한 인프라예요. 사실 실무 인프라. 저희가 그 가상 머신에서 그냥 구축을 할 때는 사실 용량들이 노트북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구축을 할 때는 작죠. 네, 작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공격자 PC 같은 경우는 한 대, 그 다음에 공격을 당할 PC 같은 경우에는 그냥 PC 개념으로, 이게 시스템 개념으로 해가지고 한 두세 개 정도 올려도 노트북으로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뭐 이렇게 용량이나 성능을 좀 더 높여가지고 정말 인프라들을 구축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요즘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구축을 할 수가 있잖아요. 혹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를 하나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물론 이제 교육 목적으로도 마련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실무적인 인프라들을 구축을 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이렇게 연구했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흔적이 남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융합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은 책이 있냐면은 제가 이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바로 인프라 보안이라는 책이고요. 위키북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강벽탁 대표님이 저술을 했던 책입니다. 요 인프라 보안이라는 책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방화벽들,
이게 가상 환경에서 우리가 가상 환경 서버에 그런 방화벽이나 서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우리가 분리해서 구축을 할 수 있는지, 그 안에 이제 통합 노드들을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요, 다 오픈소스예요. 방화벽 같은 경우는 pfSense라는 것을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통합 노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플렁크, 뭐 ELK를 사용해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스플렁크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어니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IDS 시스템 같은 걸 구축을 했습니다. 그 안에 이제 프록시 서버나 아니면 일반적인 서버들도 이제 구축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이렇게 구축하는 단계들만 설명한 것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그 안에 이제 브리램,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램을, 그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방법들이나 어떤 식으로 방화벽에서 처리할 거에 대해서도 정말로 상세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책을 좀 추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책을 가지고 구축을 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이킹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모이킹을 수행을 하게 돼요. 웹해킹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시스템 해킹일 수도 있겠죠.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구축을 해도 되긴 되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서버라는 것 같이 통신하는 것들을 같이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뭐 구축을 하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모바일까지 구축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특정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웹과 시스템과 모바일 뿐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뭐 리버싱이나 그런 것까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특정한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취약점들을 공부하기 위한 그런 환경들도 같이 구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각각 나누는 거죠. 그래서 DMZ 구간 같은 경우도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내부 인프라 영역 같은 거, 내부 인프라 영역들도 나눈 것이고요. 내부입니다. 내부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PC 오피스만, 요거 이야기들은 좀 어느 정도 많이 해줬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이킹을 수행을 하고 각각의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그런 로그들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남는가요? 그 다음에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스노트 기반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얘를 방어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솔루션 관점에서 방어하는 거하고, 또 만약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을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뭐 시큐어 코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보안 설정이 있는 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솔루션 도입이라는 것까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솔루션들 앞에 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침입 탐지 솔루션에서 탐지 룰을 개발하는 것도 있고, 탐지 룰을 반영하는 거죠. 탐지 룰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보안 솔루션들의 방화벽 정책을 어떤 식으로 세우면은 대응이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다 보면요, 현재는 이제 로그라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보안 설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걸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뭐 PC단에서 만약 악성 코드가 만약에 설치가 돼가지고 외부에 유출됐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PC 하나 놓고 세우면은 뭔가 재미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유출이 되는 동안에 그 유출을 내가 직접적으로 PC에다 악성 코드를 설치를 하는데 그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공격 DMZ 구간에서 오피스 PC방까지 시스템을 침투하고 난 뒤에 오피스 PC방에서 악성 코드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 외부의 개인 정보들을 유출한다, 그러면은 또 거꾸로 그 나가는 과정에서 또 인프라에 정보들이 많이 남겠죠. 네, 이런 관점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포렌식이나 그 다음에 악성 코드 분석이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시나리오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경력자 입장에서, 이게 모이킹 경력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기업이나 금융권으로 보안 담당자로 침해 대응 쪽 파트로 만약 나온다면은, 구인이 나온다면은 이런 기회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로 5년 동안 하다가 나중에 대기업 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전혀 파트가, 그때는 이제 뭐 물론 이제 대기업 쪽에서 저한테 원했던 것은 이제 모이킹 플러스 침해 대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모이킹 파트로 이제 많은 경험들을 쌓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플러스 점수가 나왔던 것이고, 사실 침해 대응 같은 경우는 준비를 많이 못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서 이제 뭐 호스팅 그
웹 호스팅 그런 데 침해 대응들이 이제 발생했을 때 그런 절차들을 좀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경험들이 좀 1년 정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다녔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다니면서 이렇게 구축을 프로세스나 오픈전 보안성 검토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대응했던 것들 경험들이 조금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금융권 쪽에서는 이제 모이에킴 플러스 침해 대응까지 원하는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저는 이제 중간에 이제 변수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던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변수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인프라들을 직접 다 구축을 하고 난 뒤에 모이킹하고 그 다음에 침해 대응하고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 제 경험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